기광이 포민이 현아랑 사귄다는 이런 얘기가 많았었어요. 아,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현아의 이상형도 170cm 이하의 키 작은 남자라고 아, 있었어요. 그래서 이거는 100% 사귄 거다. 아, 사실 요즘 그 아이돌 중에서 170 이하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, 찾기 쉽습니다. 저희 팀에서는요. 그러니까요. 아, 그러니까 이거는 우회적으로 아, 둘 다? 어. 아니에요. 저는 딱 찍어서 얘기한 게 아니냐. 우선 제 키가 170.8이고요. 자랐어요. 진짜 0.3cm가 자랐어요. 강남 머리카락 키가 벌써 자란 거 있잖아요. 머리카락 세우면. 170 근처도 나랑 재보면 되는데. 요 성내에 대해서는 딱 나오는데 나랑 재보면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일단 저도 뭐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뭐 이런 게 되게 소문이 많았어요. 그러니까. 그래서 그 아이도 속상하고 저도 속상하고 네, 서로 좀 그랬죠. 아, 그 전혀 아니다. 같은 기획사하고 네. 소속사라서 네. 약간. 네. 아니 그럼 저기 본인 이상형 그러면 어때요? 저는 그냥 뭐 웃는 게 이쁘고. 현아 씨 오늘 굉장히 예뻐. 엄청 웃는 거 아니야? 아주 죽죠. 현아의 미소라는 노래도 있어. 진짜 다 이뻐요. 현아의 미소가 있어요? 현미 현미. 엄청납니다. 또 어떤 이상형 또? 눈이 크고 현우 씨 눈이 이만하지 별명이 완루지야 완루지야 별명이 눈이 그냥 한이슈야 그럼 또. 그리고 또 어떤 여성이죠? 착한 여성분 현아 씨 굉장히 착해 선연하잖아 선연아 다 봤는데 다 봐도 와 짜이다 그냥 소문이다 네네